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공이 자장자장 이야기. 얘들아, 폼과 자장자장 이야기 시간이야. 자리에 누워서 수근수근 이야기를 조용조용 가만가만 들어보자.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곧 잠이 올지도 몰라. 그럼 우리 꿈나라에서 만나서 재미있게 놀자. 아이, 너무 기대된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쏙.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숲속 마을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 7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엄마 염소가 집을 나서며 아기 염소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숲에는 늑대가 살고 있단다. 늑대는 아주 위험하니까 엄마가 없는 동안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단다. 네, 엄마! 이게 웬 떡이야. 아기 염소들만 집에 있잖아.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 우리 엄마 목소리는 아주 고운데. 아기 염소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늑대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말했어요. 얘들아, 다시 들어보렴.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엄마다. 어서 문을 열자.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발도 보여달라고 하자. 발도 보여주세요. 어? 엄마 발이 이상해. 우리 엄마 발은 아주 하얀데. 늑대는 얼른 가게로 가서 밀가루를 사서 발에 솔솔 뿌렸어요. 이제 발도 하얗게 변했으니 모두 깜빡 속겠지? 늑대가 문을 두드리며 고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또 늑대는 밀가루를 뿌린 하얀색 발도 보여주었어요. 고운 목소리의 하얀색 발! 우리 엄마가 틀림없어! 우와! 늑대다! 아기 염소야! 아기 염소들은 늑대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허겁지겁 숨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책상 밑에, 둘째는 이불 속에, 셋째는 난로 속에, 넷째는 식탁 밑에, 다섯째는 서랍장 속에, 여섯째는 바구니 속에, 그리고 막내는 벽시계 속에 꼭꼭 숨었어요. 얘들아, 숨어도 소용없단다. 하하하. 늑대는 크게 웃으며 아기 염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기 염소를 찾아 꿀꺽 삼켰어요. 막내 아기 염소만 빼고 말이에요. 아이, 배불러. 이제 숲으로 돌아가야지. 잠시 뒤, 집으로 돌아온 엄마 염소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얘들아, 모두 어디 있니?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늑대가 나타났었어요. 막내 아기 염소는 엄마 염소에게 늑대가 집에 나타난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어요. 엄마 염소와 막내 아기 염소는 늑대를 찾으러 숲으로 갔어요.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꺼내줄게. 엄마 염소는 가위로 늑대의 배를 갈랐어요. 그러자 늑대의 배 속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기 염소들이 폴짝폴짝 튀어나왔어요. 엄마! 얘들아, 어서 가서 돌멩이를 주워오렴. 잠시 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기 염소들이 차례차례 돌멩이를 들고 왔어요. 엄마 염소는 늑대의 배 속에 돌멩이를 넣고 실로 꿰맸어요. 잠시 뒤, 늑대가 낮잠에서 깼어요. 아이고, 목말라. 아까 너무 많이 먹었나?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늑대는 물을 마시러 우물로 비틀비틀 걸어갔어요. 늑대가 물을 마시려고 몸을 기울이는 순간이었어요. 배 속에 든 돌멩이들도 함께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늑대는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으악! 늑대 살려! 만세! 무서운 늑대를 물리쳤다!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만세를 불렀답니다. 친구들, 그럼 잘 자.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구독 버튼을 눌러줘.